제가 시키면 돼요. 어, 그래. 어, 소파 데 리마. 쭉. 쭉. 차야 콘 피나. Gracias. Gracias. 피나포? 이게 뭐야? 너. 아. 차야 음료래요. 차야 음료. 차야. 잎사귀를 내어줘. 보들보들해요. 호박잎 같아. 호박잎 약간. 같은데. 차야 음료. 쓴맛이 나는. 근데 쓴데 다 달달한 맛. 그냥 케일 주스 같기도 하다. 몸에 좋은 것도 좀 드시죠. 예, 알겠습니다. 걱정돼. 먹어보겠습니다. 괜찮네. 매력 있는데요. 차야 맛. 차야 맛. 이제 차야가 친숙해. 그나저나 아까 그 아 멋있더라. 무슨 말 진짜. 좋지. 네, 좋지 거기. 네. 실제로 보니까 네. 미스테리가 왜 미스테리라고 하는지 뭔가. 그래. 어, 차크 얼굴인 아 성 그 피라미드 진짜 너무 멋있더라. 어? 와. 이렇게 보여. 오 보인다. 아 이런 걸 줬다니 참. 와. 야 규모가 대단하지. 와 훨씬 정교하다. 그지? 네. 아 목숨알. 예를 들어서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고대에서 살아볼 수 있다면 어. 똥이나 뚫룸 목숨알 셋 중에 어디서 살고 싶어? 아니 엄청나게 찬란한 운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마야인들. 여기가 이제 해안가니까 해상 교통이나 여기 뉴욕의 중심 역동이니까 마야. 진짜 정교하게 설계한 건축물 같아. 우리가 그 은이나 보면 또 다르지. 네. 나는 오늘 간 옥수말. 옥수말요? 응. 호텔실에 때가 좀 약간 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. 아즈텍도 쳐들어오고 뭐 치첸이사도 가고 얘네들이 뭐 멋있 다니까 그때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. 운이나는 진짜 열악해. 살기에는 진짜 열악한 것 같아요. 저는 뚫룸. 나도 뚫룸? 네. 바다 바로 앞에 있어. 낚시하고 좋겠네. 그러니까. 나 파츠레스 이게 뭐지 이게 고생들 하셨어요. 네. 아우. 이 폭죽, 폭죽이야 그냥 폭죽. 폭죽. 한 덩어리 하시지. 숯불 고기?
기사식당 숯불, 숯불 백반, 숯불고기 네. 백반. 이거 대만 육포하고 맛 비슷해. 대만 육포요? 어. 대만 육포를 그러니까는 좀 단데 그렇지 않은 대만 육포하고 비슷해. 와 무슨 맛인지 했더니 그거네. 어. 아 이거 해산물. 좀 짠데 괜찮아. 아, 생선이구나. 어. 새우 먹어봐. 이게 짠맛이 소금 넣은 게 아니라 조개 이게 육 안에서 나온 그 즙 예 그 즙으로 졸인 것 같은 맛이 나.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하는 거지. 뭐가 청가물 안 넣고 그지? 네. 아, 이거 매력 있다. 아 이것도 또띠아네. 야 또띠아 진짜 좋아한다 이거 우리 분들. 그렇지 모든 음식 쌀 같은 거잖아. 어 이거 어울린다. 나 약간 또띠아 만두 같아요. 근데 속이 계란이. 근데 우리가 사이사이에 한식을 계속 만들어서 먹으니까 좀 열흘이라는 시간이 어림도인가. 그렇다면 고추장찌개 먹을까? 고추장찌개 너무 맛있지. 눈이 반짝 떠집니다. 밥에다가 비벼 쓱쓱 비벼 먹어. 아 대박이다. 일단 걸쭉하게 해야지. 어. 호박하고 돼지고기만 사갖고 들어가서 끓이면 돼. 완전 만나게. 아. 어떻습니까? 이거요? 예. 아. 이건 저 똠양꿍 맛이네요. 아. 똠양꿍. 못 먹습니다. 아, 똠양꿍 못 드시는군요. 잘 드시네요. 똠양꿍 좋아하십니까? 아, 똠양꿍 좋아합니다. 어. 진정한 탐험가의 몸뚱아리죠. 못 먹는 게 그러니 자꾸 그렇게 네. 달달이 나시는 거 아닙니까? 저만 난 게 아닌 거 이게 아닌 거 아, 괜찮으십니까? 아이고, 이거. 아, 큰일 났다. 여기 안에 화장실이 없지. 나가야 돼? 난 잠깐 나갔다 올게. 네네네. 화장실 좀 줘. 저도 가요. 북한 있겠죠. 어, 저도 갑자기 왔는데요. 뭐? 화장실이요. 화장실? 네. 또 온 거야? 네. 왜 이러지? 물갈이 같은 건가? 아, 자기하고 나하고 거의 비슷한 증상 같은데? 네. 멈추고 싶은데 계속 일어서려고 하면, 일어서려고 하면. 내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. 아, 진짜 미치겠다. 아. 저는 잠깐만. 안녕. 안녕. 아, 잘 먹었다. 마야 음식 시커 먹었어. 마야 사람 다 됐어요, 저희. 고맙습니다.